안녕하세요. 연기하고 있는 21살 최원빈입니다. 마이 네임 이즈 최원빈. 오기 전에 엄마한테 여쭤봤는데 그냥 잘 웃고 호기심이 많고 도전하기를 좋아해서 많이 혼났었대요. 어렸을 때부터 영화 드라마 보는 거를 좋아했어서 자연스럽게 저는 배우를 하고 싶다 해서 알아보고 시작하게 된 것보다 어쩌다가 기회가 닿아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잘 맞는 케이스입니다. 있으면 거슬리는데 없으면 허전한 동생. 그리고 웃겨서 같이 있으면 즐겁대요. 큰 언니가 8살 위고 작은 언니가 5살 위인데 그래서 되게 엄마같이 챙겨줘요, 언니들이. 어릴 때 꿈이 진짜 많았고 자주 바뀌었어요.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김연아 선수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피겨가 하고 싶었고 요리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요리사도 되고 싶었고 그냥 그렇게 꿈이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었어요. 매니큐어랑 악세서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대요. 그래서 엄마랑 친한 이모들 중에서도 악세서리 많이 하고 매니큐어 이쁜 색 바른 이모를 제일 좋아해서 옆에 붙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조정석 선배님이랑 공효진 선배님 나오셨던 건데 그중에 조정석 선배님의 대사를 제일 좋아해요. 그냥 대사 읽어드릴게요. 네 인생에 물음표 던지지 마. 그냥 느낌표만 던져. 난될 거다, 난될 거다, 난될 거다. 이렇게 그 대사가 있는데 제가 자신감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오케이. 우선 하연님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항상 지지해주는 우리 가족, 그리고 우리 가족 같은 아우터 식구들, 정말 제가 많이 사랑하고,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무섭게 성장하는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라는 말을 할수 있도록 대표님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잘 지켜서 너가 롱런 했으면 좋겠다. 아, 왜다 웃는 거야? 나 되게 진지한데?